근데 저는 생각을 좀 역발상을 했어요. 새끼를 낳게 해서 지금 제 고객 중에 50%가 지인들을 가지 않아도 가능하겠다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친구가 31살에 고객님이 65세의 고객님한테 용돈을 보낸다면 얼마를 보내보십니까? FP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김효석의 거침없는 초대서 그리고 영업의 신 155회입니다. 지난 회에는 육아와 일을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죠. 일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었습니다. 예, 육아를 거의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맡기시고 일에 전념하셨다.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잘하는 것보다 한쪽을 좀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욕심을 버리니까 잘 되신 것 같고 영업이 잘 되니까 또 잘 풀리시는 것 같습니다. 또 가족들도 엄마를 보면서 또 용기도 얻고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부 시간에는 이제 고객님은 어떻게 잘 잡아서 영업에 성공하셨는지 고객과의 대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말을 못 하신다고 본인이 겸손하시는데 진짜 말씀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이게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저도 스피치 나름 연구를 하니까 이렇게 호흡이라는 게 있고 딱 타이밍이 있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탁탁탁 들어가시는 게 평소에 고객과 대화할 때도 이렇게 하시나 봐요. 네, 그런데 저는 제가 그걸 몰랐는데요. 적절하게 잘 들어가는 걸 오늘 알았네요. 그러니까 역대급 중에서 굉장히 스피치를 잘 하시는 거 따로 배우신 건 아니시고? 아니죠. 지금 배우고 싶어요, 사실. 뭐 배울 게 없습니다. 고객 그 중에서 초창기 고객들 좀 많이 기억나세요? 네, 처음에 엄청. 뭐 잘해줬던 고객, 힘들게 했던 고객 어떤 분이 기억나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고객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고객입니까? 되게 좋은 고객이죠. 왜냐하면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네. 왜냐하면 저희 사실 그 가족 올케 언니 동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돈인 고객이죠.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영업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 법원 공무원이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점심을 그러면 한번 먹으러 와라 해가지고 제가 갔었어요. 근데 혼자 온 게 아니라 그 옆에 한 언니를 데리고 이렇게 왔어요. 첫 만남에. 예. 그래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저는 되게 기뻤어요. 왜냐하면 처음 소개를 받는 거여가지고 입사해서 그래도 또 소개를 됐으니까 뭐 계약도 나오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기대감을 그런 마음으로 갔었는데 네.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언니의 아이가 지체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를 했는데 부지급이 된 거죠. 지급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코드가 지급하는 코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신질환으로 통원을 하면 통원비가 나오는데 이 아이는 코드가 그 코드가 아니었었는데 제가 그 당시만 해도 병명 뭐 질병 코드를 알 때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바꾸면 지급된다 이런 것도 몰랐을 텐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그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조금 고민해서 그 진단서를 가지고 회사에 와서 정말 공부를 했어요. 본사에도 전화도 해보고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코드를 F코드인데 그거를 R코드로만 바꿔와도 된다. 근데 원래 안 바꿔주잖아요. 안 바꿔주죠. 네, 병명 코드를. 근데 이제 제가 그 언니한테 한 번은 시도를 해봐라. 교수한테 가서 가능한지 그랬는데 정말 감사하게 교수가 F코드와 R코드는 그 백지장 하나 차이라는 말을 했대요. 그래서 F코드를 받아서 실제로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받아서? F. F를. 그러니까 R로 받아서 안 됐던 게 F로 받으니까 지급을 하는 거였어요. 네. 정신질환으로 아이들. 그래서 F로 다시 받아가지고 한 2천만 원 넘는 돈을 그때 다 수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부지급했던 거를 한꺼번에. 과거로 소급됐나 봐요? 네. 소급되죠. 이야, 엄청 보람이 있었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영업 포인트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뭔가 왜 부탁해서 그 당시만 해도 십몇 년 전이니까 부탁해서 영업을 계약을 하는 시대가 였나요? 그렇죠. 많았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뭘. 옛날에만 그러나.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도움을 주면서 계약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깨달았고 그때 또 뿌듯하셨겠어요. 네, 엄청 보람됐죠. 이제 그 마음이 계속 있어서 제가 보통은 뭐 잡은 물고기한테 먹이를 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을 좀 역발상을 했어요. 차라리 잡은 물고기를 더 잘해줘서 새끼를 낳게 해서 그 새끼가 또 새끼를 낳게 해서 어항이 풍요롭게 양식을 하는구나. 양식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정말 진솔하게 제가 진정성 있게 이제 도와드렸고
그 이후에 정말 감사한 거 그 사돈인 동생이 오지랖이 좀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 이 언니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이런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신이 나죠. 네. 그래서 자기 직원들을 한 명씩 소개해 주기를 시작을 했고 지금 제 고객 중에 50%가 법원 공무원이에요. 거기 싹쓸이 했네. 네, 주소 그래서, 남았어 그냥. 그들이 이제 로테이션을 한단 말이죠. 4년에 한 번씩. 그러면 제가 뭐 대법원에 가. 그러면 다른 데 있던 법원 그 고객이 와 있고 막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다 연결돼 있단 말이죠. 그들이 다 알아. 그래서 아, 그 언니는 법원 전문가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니, 왜냐면 이거 정말 이건 대단한 그 말씀이시죠. 왜냐면은 영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자기만의 시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재밌는 게 이렇게 이제 업종이 통일되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비슷하거든요. 맞아. 얘기하기가 쉬워지고 그다음에 검증이 쉬워져. 왜냐면 어느 공무원 누구 소개 네. 그렇게 누구도 하셨어요? 네, 네, 그분 네. 아시죠? 네. 이거? 네, 그리고 특성이 있어.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다 똑똑해. 맞아요. 네, 네. 아, 똑똑하, 실제로 똑똑해요. 네, 실제로 똑똑하고 실제로 똑똑하다고 너무 생각해서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한번 신뢰를 하기 시작하고 믿잖아요. 처음에는 네. 엄청 따지지만 네. 한번 계약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다 완전히 신뢰 검증이 됐으니까. 네, 완전히 믿고 자기가 이제 똑똑한 내가 당신을 검증을 했으니까 이젠 다 맡겨도 돼.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고객들 그러면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저 사돈이 저한테는 근데 그 친구가 지금도 소개할 때 우리 사돈 언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촌 언니야 이렇게 알고 다들 사촌인 줄 알아요. 거기 그렇게 제가 이제 영업을 사실 처음에 소개 영업이라는 걸 처음 그렇게 알게 됐고 지인들을 가지 않아도 가능하겠다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지인 영업은 거의 사실 제가 못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못 안 되더라고요. 가서 지인들한테 보험에 막 설명하고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소개를 받으면 제가 처음부터 비즈니스를 하러 왔기 때문에 보험 얘기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보험 얘기를 하고 생각보다 이제 그들이 한두 명씩 이렇게 늘어난 거가 지금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있고 또 가장 그 친구한테 정말 감사하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2012년도에 이양 고객으로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안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그래도 담당인데 얼굴은 알고 지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찾아갔고 그 이후에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연금을 니즈환기 시켜서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31살이었는데 그 친구가 31살의 고객님이 65세의 고객님한테 용돈을 보낸다면 얼마를 보내고 싶냐 반대로 65세의 고객님이 31살한 고객님한테 용돈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를 받고 싶냐? 궁금해지네요. 다르죠. 다르네. 받고 싶은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싶을 그렇지. 거고 주는 사람은 조금 주고 그렇죠. 싶을 거잖아요. 예. 그 괴리를 제가 맞춰주는 상담을 하는 거죠. 멋지다. 예. 예.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연금을 가입을 했거든요. 그 멘트 좋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써먹어도 되죠? 이 멘트. 아 그럼요. 저는 정말 많이 지금도 써요. 확 들어온다 이거 멘트가. 예.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게 쉽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네가 너한테 보냈는데 얼마 보낼 거야? 얼마 받고 싶어? 이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소개를 어떻게 하냐면 다른 친구들한테 너는 누구야? 너는 65세 너한테 용돈 얼마 받고 싶어?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복제가 일어나는 거 그대로. 그대로 쉬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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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립트를 알려줬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개를 지금 15명을 해줬어요. 15명? 네. 근데 그 연금에 뭐 달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좀 쉽게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만족하니까 주변에 15명을 소개해줬는데 또 그 15명이 또 계속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네. 근데 파생되는 그런 고객들이 생기는 것까지 하면 정말 많은 고객들을 소개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매트라이프에 입사를 했어요. 드디어 야. 그 정도 이거면 뭐 할 수 있어. 내가 야 소개만 해도 15개 했는데 고생할 걸 근데. 아 저한테 그러는 거야. 언니한테 다 소개해 줘 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근데 지금 교육 중인데 저한테 매일매일 이제 전화하고 문자 하는데 언니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이런 가치 있고 좋은 일을 자기한테 소개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야. 정말 너무너무 MDRT도 하고 싶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롤모델인 거죠? 네, 그래서 남순이 롤모델이잖아. 감사하죠. 그러니까. 저보다도 더
저 이상의 일을 해낼 것 같은 기대감과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고객이 저랑 이제 인생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기억에 남는 고객들은 그렇게 좀 있죠. 예. 네. 지금 진짜 해피하고 행복한 얘기만 하셨는데 네. 아, 우리 또 방송 보시는 분들은 또 네. 또 힘든 일도 좀 듣고 싶어요. 아, 좀 찌질했는데. 아, 그쵸. 아, 그쵸.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 사실은 이 찍기 전에 역경을 극복해서 네. 성공한 스토리를 얘기를 그러니까 해달라고 말씀을 했더니 역경 없는 뭐야 이 뭐, 이건 뭐야 도대체. 아니 이건 있어요 이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좀 전에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게 저도 사실 그 예전에 영업 뭐 길긴 안 했지만 네. 48개월밖에 안 했지만 왜 제가 48개월 영업하고 매니저를 왜 도전했냐면은 좀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영업 3년 차부터 너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줄 세워놓고 영업을 했어요. 심지어는 이번 달 계약하는 사람한테도 다음 달 시책이 있는데 그거 줄 테니까 다음 달에 안 하고. 진짜였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제가 첫 해년도에 영업을 무진장 열심히 해서 첫 해년도에 보유구역적서 200명 돌파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2년 차가 넘어가니까 이게 실효나기 시작한 실효가 나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어느 날 연체 리스트에 30명씩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고객까지 개떡으로 한 거야. 해준 게 없는 거야. 그 무슨 고민했냐면 내가 무슨 생각이 들어? 제가 장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장사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홍보해갖고 우리 가게 왔는데 손님이 음식을 먹는데 표정이 좋아야지 나도 신나게 장사하는 건데 이 사람 표정이 안 좋으면 할 맛이 안 나요. 자신 있게 들이댈 수가 없는 거야. 한번 먹어보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그 생각 드니까 야 나한테 이 상품을 가입한 사람들이야말로 나의 가장 큰 우군인데 이 우군들이 실효를 내거나 이런 한다는 거는 나에 대한 그러니까 정상인이 넌 안 돼 이 얘기였거든요. 그 다음 날 반성한 다음에 2년 차부터 어떻게 해야 고객들이 나 대신 움직이기 약간 고민한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이들이 날 도와줘야지 내가 너무 편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다음에 제가 그때 되게 독특한 고객관리 시스템을 세팅해갖고 그게 이제 굴러가기 시작하니까 3년 차부터 너무 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사실 4년 차 됐을 때는 동기부여가 오히려 안 되기 시작 정도. 그러니까 계약을 받으면 안 기쁜 거야 오히려. 왜냐하면 진짜 4년 차쯤에는요. 거의 영업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고객을 만나면 다 소개 계약이고 100%. 저 뭐 하면 돼요? 그 상담해 줄면 아, 제가 얘기 다 들었으니까 저에게 사인만 하고 갈게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오히려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좋았어. 이런 영업 방식을 복제해갖고 보험회사를 정복하자. 지구를 통일하자. 그래서 이제 매니저 도전했다 망했지.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도라에는 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대표님께서 대표 회사님이 하신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그 이 방송 보신 영업인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신규 계약자를 만드는 게 되게 힘든데 우리가 이제 딱 되돌아보면 나한테 계약하신 분들이야말로 나의 정말 큰 우군이잖아요. 네. 이들이 정말 나를 얼마나 만족하게 여기는지. 이분이 나를 안 도와주는데 내가 그럼 할 맛이 나겠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전화하기가 만약에 어렵거나 찾아가는 것조차도 내가 마음이 부담된다면 내가 봐서 큰 영업의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아 맞아요. 아까 뭐 양어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물이 없는 양어장인 것 같아요. 언제든지 물고기들이 도망갈 수 있는데 안 가! 그쵸. 계속 주니까 안전하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하시는 거잖아요. 네. 고객 관리를 되게 잘하시네요. 그건 이제 들었고 네. 이제 어려워서 역경. 사실 저는 이렇게 줄 세워서 좀 하고 싶은데 그 정도는 아직 저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 네. 사실 이렇게 생각나는 역경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는데 생각해 보면 깊게 생각해 보면 슬럼프라는 건. 항상 그렇죠. 있잖아요. 그게 역경이죠. 그 슬럼프라는 건 항상 주기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슬럼프도 제가 왜 역경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당연히 있죠. 슬럼프가 오면 계약이 안 되면 슬럼프도 또 오고 그렇죠. 또 뭐 집에서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그것도 슬럼프 오고 그렇죠. 또 아이가 아프면 또 슬럼프 또 그렇죠. 오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면 슬럼프는 오잖아요. 근데 그걸 좀 영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인정하는 것 같아요. 슬럼프라는 건 당연히 있고. 받아들이는. 네, 지금도 제가 이제 제 실적을 벽에다 붙여놔요. 1월부터 몇 건에 얼마를 했는지를 쫙 붙여놓으면 이게 그래프가 등락이 있어요. 분명히. 그럼 분명히 낙이 있으면 이때는 힘들 때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힘듦이 힘듦처럼 느껴지지를 않는 거죠. 이 일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주변의 동료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객들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1, 2년 할 거 아니고 오래 할 건데 뭐 한 달 못한들 어떠겠어 이런 약간 그렇게 인정하기 시작한 게 사실 불과 몇 년 안 돼요. 영업 한 16년 차라면
그렇게 인정하기 시작한 건 한 7, 8년 됐어요. 그전에는 계속 그 슬럼프가 올 때마다 힘들었죠. 그리고 남 탓을 하는 거죠. 보통은 슬럼프가 오면 남 탓을 그렇지. 해요. 내가 가정 탓, 아이 탓, 뭐 매니저 탓. 그렇지. 내가 이놈의 매니저만 아니었어. 매니저가 뭐 어떤 탓. 이런 그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슬럼프가 올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기대하지 말자라는 거를 저는 네. 집에서도 그렇지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매니저가 매니저니까 전에는 제가 신입 때는 어떤 느낌이에요? 매니저가 이 정도는 해야지. 매니저니까 스케줄 관리 정도는 해줘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야? 리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거.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항상. 근데 그 매니저가 그걸 채우지 못하면 아 그러면서 무슨 매니저야.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생각을 바꾸고 난 뒤부터는 그런 게 다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 제가 이렇게 바라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느꼈고 제가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많이 아니 도를 배우십니까? 어떻게 그런 걸 깨달으셨습니까? 아 그럴까요? 도를... 아니 대... 아니 고객분들도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나는 무슨 스님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내려놔야 됩니다. 아, 근데 되게 필요해요. 제가 사실 멘토링도 하고 있거든요. 후배들이랑. 한 7, 8년을 계속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할 줄 알았어요. 동생들이. 누나가 하니까 따라갈게. 이 정도는 할게 해서 MDRT 바로 달성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영 너무 잘 돼서 하셨는데 네. 안 되셨다고. 나가서 돌아야 되는 나밖에 없어요. 저도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네. 따라할 줄 알았어. 근데 생각이 다르니까 믿음이, 안 되는 믿음이 거예요. 부족한 거지.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부족한 거야. 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변하기 시작을 했던 게 뭐냐면 아 가르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만들어주는 맞아요. 거지 그런 거지 제가 가르치는 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들과 이제 동생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기 시작을 했고 어느 순간 그래서 선배들 정말 많이 인사시켰어요. 잘하는 분들. 네. 저는 엄마 같은 존재니까 제 얘기는 안 들을 거니까 남 얘기 들으면 선생님 말 들으면 왠지 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잠시만요. 네. 지금 대표 뱃살님이신데 네. 지금 보험회사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하면서 리크루트 도입을 해. 그럼 영업수당 말고도 도입수당이나 오버레딩이 네.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죠. 알기로는 아직 이 회사는 내가 누구를 이렇게 뱃살님이시면 누굴 이렇게 멘토링 해준다 그래서 발생된 수당은 없어요. 그때 아무것도 없었죠. 없죠. 진짜? 네. 지금도 없지 않아요? 근데 7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왜 그러니까 그 쉽지 않은 건데 왜냐면은 그들도 당연히 자기 매니저가 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나하고 조직이 다를 것이고. 네. 근데 그것을 또 어떻게 또 하시네요. 이렇게 베푸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같이 하는 걸 뭔가 함께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고객과 함께 뭐 동료들과 함께 뭐 누군가 함께 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네. 또 저도 이렇게 그 당시에는 슬럼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도 힘든데 얘네들도 힘들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친구들을 멘토링하면서 본인을 또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많이 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성장을 예. 많이 했어요. 저도 학원을 하고 예.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학생들의 어떤 거 파릿파릿하고 막 열정을 네. 보면서 저도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죠. 네, 맞아요. 같이 성장하는. 맞아요. 같이 성장하는. 더, 이거 더 만약에 성장하는 것 같아요. 돈을 받았으면 그 마음이 아닐 안 돼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돈을 받았으면 제가 걔네들한테 그렇게 뭐 쌍욕은 아니지만 맞아요. 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 못하죠. 혼내물 못하죠. 그런 걸 못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동생들도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매니저여서 오버라이딩이 나온다거나 뭔가 또 당연하게 효과가 있어. 그러면 당연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나가 진짜 진심으로 하는구나 라는 거를 더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많이 동생들도 성장을 했고 그런 정신 때문에 MDRT에서도 굉장히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네. 바쁘신데도 협회 활동도 활발하신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연장선입니까? MDRT 보면서 네 활동도? 맞아요. 제가 사실 MDRT에서 가장 크게 배웠던 거가 사람 그리고 사람. 인연 제가 느낀 거는 거기서는 뭐 나눔과 봉사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땐 사람과 인연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자리를 추천해 주신 분이 원승현 협회장님이시거든요. 네. 그분하고도 2014년 토론토 연차총회에서 처음 만나 뵀었고 그분이 이제 2015년도에 MDRT 한국협회에서
봉사를 해보면 좀 어떻겠니 했는데 제가 그 당시 정말 보잘 거 없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봉사를 하라는데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뭐 재주가 없는데 뭐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가지고 알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가 그러면서 성장을 더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멘토링 본가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그런 인연들이 정말 소중하고 원승현 협회장님한테 원승현 협회장님도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인연이죠. 아니 프로필에서 제가 뭐 깜짝 놀란 게 미국 연차총회 그 총회에서도 네. 포커 세션이었나요? 거기서 네. 강의하셨죠? 마이애미에서 커넥션 전. 커넥션. 네, 그러니까 네. 이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아니 간단하다 하더라도 미국 연차총회에서 아무나 못해. 아무나 못해 진짜로. 근데 네. 지금 했던 이야기를 해도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네. 이런 것들이 되게 기본적인 기초적인 거 원론적인 건데 그걸 실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하고 계시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쭉 해주시면 이게 행복이죠, 그죠? 네. 본인이 행복한 이야기를 그냥 푸셨을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그렇게 행복에 관련된 걸 했고 사실 지금도 저보고 절대 하지 말아라, 네가 부족하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선배님들이 저한테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항상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연차총회에서 제가 커넥션존에서 했던 주제가 뭐였냐면 부족함이 고로 행복이다라는 걸로 주제를 했었어요. 뭐 일하는 머리도 조금 부족하고 외모도 조금 부족하고 말하는 능력도 조금 부족한 게 엄청 감사하시네. 이게 저한테는 행복이다라는 얘기를 정말 정답이세요. 저는 제 진짜 큰 단점이 뭐냐면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부족해요. 네. 늘 뭔가 잘난 척 하려고 하고 있어. 어느 날 이게 본능이 돼가지고 그냥 부족해야 되는데 맨날 부족하다는 생각이 너무 부족한 거야. 근데 아 좀 배워야 되겠어요. 우리 배워야 남 대표님 제가 쫓아다니면서 좀 나 좀 멘토 좀 해주세요. 아니 근데 실제로 플라톤이 행복의 조건에 그 부족함을 얘기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플라톤이랑 나랑 너무 잘 맞는구나. 부족한데 행복하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때 그 주제로 강의를 했었고. 사실 그때 지금 떠오른 게 처음 연차총회를 참석했는데 진짜 한 80은 돼 보이는 할아버지가 스토어에서 그 물건 파는 데가 있어요. 네네. MDRT 물건. 근데 거기서 이렇게 자기가 책을 쓴 거에다가 자필 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팀필로. 80 먹으시면. 근데 그분 한 영업 한 30, 40년 했겠네요. 그랬을 거예요. 그쵸? 예. 근데 이렇게 손을 떨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분이 진짜 4, 50년 한지 모르고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길래 여기 와가지고 손을 떨면서. 떨면서까지 사인을.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한국말로 주변에 있는 한국 사람을 불러들어가지고 이 도와줘. 책을 팔아줬어요. 하니까 도와주려고?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뭔지 모르고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좋아하면서 뭐라고 영화를 막 하시는데 제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너무 정성스럽게 제 그 명패를 보고 이거 명찰을 보면서 이름을 막 적어주면서 영어로 이렇게 써줬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40년 넘게 MDRT를 하신 분이 MDRT를 40년? 40년 CEO팀 뭐 이렇게 하셨던 분인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길 가서 또 많이 느꼈죠. 목표도 생겼어요. 그런 분들을 보고 50년, 60년 하신 분들을 보고 이 일을 70세까지는 해야 되겠다. 원래 목표는 10년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70세까지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얘기를 제가 연차총회를 다녀와서 제 고객들한테 다 얘기했어. 난 70세까지 일할 거야. 난 건강만 허락하면 무조건 70세까지 일해서 내 고객들과 내 동료들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난 다 할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욕심이 막 이렇게 그때는 막 충만해가지고 10이. 그래서 무언가를 사회에 환원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멘토링도 그 일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했던 게 멘토링이었고. 이렇게 뵙고 있으면 우리 남수경 대표 FSR님하고 있으면 그냥 행복하네요. 즐겁고 밝고 그래서 그런지 네. 주변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으시다고 그래요. 도와주고 네. 이러는 분들이 네. 그 비결인가요? 늘 이렇게 네, 네. 밝고 제가 그 인복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입버릇처럼 고객들 만나도 진짜 네. 인복이 많은 것 같다. 박사님을 뵀잖아. 네. 제 인복이 진짜 많은 거죠. 제가 많은 거지. 이해하시면 인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인복이 있다고 떠들으시니까 인복이 네. 생기는 건데 난 인복이 역같아. 그럼 역같은 게 벌어져요. 정말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믿는 대로 행하는 건데 정말 네. 말한 대로 행하게 돼 있고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제가 그 활동량 강의 뭐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긍정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내가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사람 만나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하는 게
노숙도 같이 노숙하잖아요. 맞아요. 아, 그러네. 왜냐하면 혼자 노숙하면 비참한데 같이 노숙하면 위안되니까. 아. 저실적도 혼자 하면 괴로운데 맞아요. 같이 저실적하면 위안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걸 탈출해야 되거든, 사실은. 네. 네. 그러면 정말 내가 어업을 잘하고 싶은지 우리 남 대표님이 하신 얘기 보면은 나는 오래 하고 싶다. 이 일에 행복하다. 부족하다. 그러면 그거에 코드가 맞는 사람이 연결될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말이 통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원하시고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배우려고 하시고 그렇죠. 네, 들으려고 하시고 맞아요. 아 근데 이렇게 부족함이 부족하면 안 배우고 그러니까 제가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화 보시면서 저처럼 이렇게 내가 부족한지 모르시는 분들 있죠. 아니 도대체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고객이 왜 안 해?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회사 상품이 이 개떡이야? 부족함을 배우세요. 같이 배웁시다 저와 같이. 네, 내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거야 지금 보니까. 아 근데 반대로 네.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주변에서 그거를 엄청 채워줘요. 아~ 제가 말 잘 못하고 강의를 종종 이렇게 강의를 요청을 하면 무슨 주제로 하지? 뭘로 하지? 그러면 주변에 동생들이나 선배들이 야 너 그거 잘하잖아. 너 그거 해. 너 그거 하잖아. 너 그거 해. 알려줘. 아 하고 그때 하는 거죠. 저는 모르고. 아야 대단하다. 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많고 또 진짜 운도 좋아요. 제가 운도 이렇게. 원승현 회장님을 만나 뵌 것처럼 그런 운도 좀 따르다 네. 보니까 제가 주변에 좀 좋은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또 모임도 제가 타사 사람들이랑 모임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MDRT에서 만난 분들인데 다 6명이 하는데 다 다른 회사예요. 절대 같은 회사를 2명을 오게 하자 말자 해가지고 다 다른데 그분들한테도 제가 정말 많이 얻어요. 항상 영감을 거기서 얻고 그걸 또 저도 후배들한테 가서 또 전달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대화 중에 네. 원승현 협회장님을 5번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저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원승현 협회장님이 앞으로 아마 또 남승원 FSR님을 엄청 도와줄 거예요. 이게 보고 있거든 방송.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이게 네. 나는 이게 다 기술로 보죠. 아니 근데 원대표님이 쓰고 계시다 지금. 사실 우리 영업이신 방송도 제 저기 박사님과 저하고 아이디어 네. 만든 다음에 최초에 원승현 대표님이 조연하면서 파산됐잖아요. 네. 그분이 제가 아는 영업이 좀 가장 많이 퍼져요. 많이 퍼져요. 인맥도 엄청 많이 퍼져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거지 됐는데 너무 퍼지니까 퍼지기만 하지 말고 좀 제발. 자 우리 네.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원승현 대표님 많이 아시잖아요. 진짜 겸손하시고 훌륭한 분입니다. 혹시 보험 영업에 관심 있는 분은 지금 리크루팅 하고 계십니다. 거기 가시면 엄청 퍼집니다. 엄청 네, 지금 진짜로 리크루팅 좋은 인재 아무나 받지는 않는데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 보험은 딴 데 가서 하더라 나한테 하는 거. 이번에 보험 하시는 분들 옮기시면 안 되고요. 보험 아닌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 내가 보험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제가 보증합니다. 원승현님에게 연락하시면 되고요. 뭘 모르겠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분 도와드려야 돼. 그렇게 좋으신 분이죠. 맞아요. 아, 그럼. 그렇죠. 예, 여기서. 그리고 뭘 느꼈냐면, 아까도 그래요. 방송하면서 남편 얘기를 했는데, 보통 이렇게 나오면 뭐 서운했던 얘기를 시원하게 풀죠. 근데 그 보고 있는 바깥분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좋은 얘기만 또 하셨어요. 또 살짝 또 이렇게 양념도 치면서. 야 정말 인간관리 잘하시는구나. 예전에 그런 프로 있었잖아요. 부부들 나와서 서로 씹는 프로. 그 네. 출연한 부부의 통계가 나왔어요. 그 출연한 부의 절반이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 프로 출연한 다음에. 그러니까 재밌으라고 이제 작가들이 막 꼬드긴 거야. 둘이 이제 방송 나와서 서로 씹는 거 재밌잖아요. 우리는.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화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쵸. 소개했던 게 터진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 삭혀야 되는 것들이 다 터지니까 나중에 그 어느 기사에 봤는데 그 출연하는 부부들이 이혼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해서 그 안타까운 게 말 조심을 되게 잘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듣는 줄 알고 뒤에서 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걸 되게 조심하실 것 같아. 저는 근데 네. 되게 솔직해요. 근데 솔직해요.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아, 그러니까 앞에서 대놓고, 얘기하지 대놓고. 뒤에서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뒤에서는 안 해요. 되게 솔직하고 제 저도 사실 고민을 했어. 좋은 사람들이 왜 많을지를 고민을 했는데 정말 특별한 게 딱히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근데도 고민을 했죠. 또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웃음. 많이 웃어요. 아, 그러니까. 엄청 웃어요. 그래서 와이파이 별명. 와이파이가 뭐냐면
계속 웃어서 너무 시끄러워서 아~ 멀리서도 저를 다 알아요. 저기 100m에서도. 저희 사무실이 아이파크 타워가 되게 길어요. 100명, 150명 맞아요. 이렇게 있어서 입구서부터 끝까지 되게 긴데 입구서부터 제 목소리가 들린대요. 나랑 비슷하다. 나도 웃는 소리가 커서 아주 시끄럽다고 그래요. 저도. 성대 수술해주겠다고. 그럴 정도로. 근데 저는 그게 강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노력하신 거예요? 천성이에요? 재밌어요. 아 그냥 재밌어요. 즐거워요. 즐거워요. 그러니까 이걸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이 그러니까 즐거워요. 막 이렇게 누가 얘기하는데 앞에서 이렇게 팡팡해서 네. 웃어주면 네. 얘기하는 사람 기분 좋죠. 네. 그게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리액션이 재밌어요. 좋으시니까. 실제로 그리고, 재밌고. 네, 제가 그리고 유머는 없는데 뭐 이제 오늘은 제가 긴장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고객 앞에서는 긴장 없잖아요. 둘인데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유머러스 하진 않는데 계속 웃어요 고객도. 내가 웃으니까. 대표 회사님이 영업이 오늘 제가 좀 하나를 좀 배웠네요. 뭐냐면 두 가지 얘기를 하셨. 그러니까 한 가지 부족하시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제 그 이제 모 생명보험사에서 사내 방송 마치고 이제 그 광화문에서 사무실 걸어오는데 되게 지쳤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또 오후에 저녁 수업이 있다 보니까 충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제가 예전부터 영업할 때 썼던 방법이 뭐였냐면 그 순간에 어디서 늘어져 있으면 더 빠지더라고요. 이 에너지를 충전시켜줄 만한 좋은 기운을 사람한테 전화했어요. 그때는 바로 전화가 안 됐지만 30분 뒤에 통화했는데 네. 아 좋은 기운을 줘야 되는구나. 좋은 기운. 네. 좋은 기운을 우리가 주면은 그 좋은 기운 좋은 사람을 또 찾아요. 항상 보면 제가 우리 김혁 박사님을 제가 항상 존경하고 자주 찾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한테 늘 배우는 게 있거든요. 진짜예요. 늘 뭘 오늘도 와서 뭐 또 이상한 것도 볼 거야. 틱톡 그러니까요. 틱톡하냐. 그러니까 뭔가 야단 내리는 거 우리는 뭔가 되게 단순해요. 지금. 네, 애기들이 하는데. 사람 이런 거 있거든요. 영업인도 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득 보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근데 네. 득 본다는 거 금전적인 게 아니라 맞아요. 저 사람 생각나면 뭔가 좋은 기운이 와. 그런 생각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분하고 딱 통하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또 유쾌해지고 좋아지더란 말이죠. 근데 늘 본인이 네. 만약에 내가 교만하다고 그러면은 불만이 생기잖아요. 네. 나 이렇게 잘했는데 저 사람 아니죠. 근데 네.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니까 항상 좋은 기운을 더 유지하시게 네. 돼 있고 그러니까 고객들이 더 찾는 게 아닌가. 맞아요. 고객들이 실제로 저한테 그런 얘기. 언니를 만나고 나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 그러니까요. 그리고 언니를 만나면 뭔가 배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본인은 그냥 웃어주는 건데. 네. 그리고 실제로 저도 뭔가 얻을 배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지금은 스몰 스텝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루에 작은 걸 시작하는 거예요. 스몰 스텝. 매일매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책 읽는 걸 해요. 독서를.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얘기를 했고 지금은 몇 명하고 같이 하고 고객들과도 같이 하고 가족들하고도 같이 하는데 하루에 최소 두 페이지를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매일 읽어야 돼. 근데 혼자 하면 하다가 지치니까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사진을 찍어서 단톡에 올리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 하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어디서 배워오고 익혔어요. 그럼 그걸 고객한테 똑같이 만나는 그때 만나는 시점에 고객들한테 다 얘기를 해요. 저는 장사는 잘할 것 같아요. 잘 팔아요 뭘. 잘하잖아요 지금. 아니 보험은 그런데 다른 거를 잘 팔아. 남의 거 잘 팔아주고. 잘 팔아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또 스몰스텝 같이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고객들이랑 같이 하고. 제가 요즘 코인을 조금 투자하는데 그런 얘기 했더니 다 또 하겠다고 했어요. 단톡방을 모르는 고객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같이 서로 몰라. 서로 모르는데 단톡에다 올리는 그래서 어쨌든 저를 만나면 진짜 즐겁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꼭 보험만이 아니라 뭐 스몰 토크도 하고 도전도 하고 이런 모습들 네, 네. 열심히 하고 밝고 이런 모습 때문에 친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분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네요. 이야, 즐겁습니다. 여러분 보는 시대 즐겁죠. 저도 굉장히 좋은 기운을 많이 얻어갑니다. 영업의 신을 보면서 꼭 실천해보세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려놓는 거, 그 다음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많이 웃는 거, 그리고 이렇게 보험이 아닌 다른 모임을 좀 많이 만들어서 함께한다는 걸 실천해보십시오. 저도 영업의 신을 통해서 실천하는 게 누군지는 이제 기억이 안 나요. 하도 많이 저도 만나서 걸어가면서 전화통화를 의도적으로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이렇게 걸어다닐 때 주변 분들한테 안부 전화를 하는데 텐션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네. 걸어다니면서 전화를 하니까 안부 전화를 걸어서 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걸으면서 오디오북 듣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전화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실천해보면서 내 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좋은 말씀 많이 나눴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의외적인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고 그러면 꼭 이걸 물어보거든요. 꿈이 뭐냐 했을 때 그 꿈이 일치된다면 좀 도와주고 싶고 저도 또 자극을 받고 싶고 그러는데
뭐 처음에 나와야 될 질문일 수도 있지만 또 앞으로 비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꿈과 비전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는 지금 해왔던 것처럼 잘 유지하고 그래서 제가 특별한 건 없지만 저는 꾸준하게 하는 건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시작하면 그걸 쭉 해요. 그래서 지금도 고객들한테 매일매일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메시지를 매일매일 지금 한 7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냥 꾸준한 거를 지속하는 거를 네, 앞으로도 계속 지속을 하고 싶고 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0세까지는 네. 이 영업을 계속 하고 싶어요. 최소.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제가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일을 계속 하고 싶고 그래서 운동도 시작하시고 네, 운동도 시작했고 실제 그 목표가 있으니까 네, 고객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만나면 매일 만날 때마다 물을 챙겨주는 고객도 있고 건강하라고 아프면 안 된다고 일을 그만두면 안 된다고 네, 그리고 뭐 건강식품 주는 고객도 있고 더 예뻐져서 영업 잘하라고 귀걸이 사주는 고객들도 있고 야, 뭐 이제 어쨌든 그 모습을 저는 잘 유지해서 조금 더 다듬어서 앞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제가 이제 고객들을 만나면 그런 질문들을 해요. 당신이 떠날 때 주변의 사람들한테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냐. 박사님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세요? 이게 되게 멋진 질문을 네. 주셨는데 그냥 재미나게 살았던 사람. 참 뭔가 항상 도전하고 재미나게 네. 살았던 사람. 네. 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저도 고객분들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네. 당황스러워해요. 왜냐면 익숙하지 않은 질문들이니까. 되게 좋은 질문이야 이거.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피해를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한테 남들이 돈을 많이 빌려달라고 해서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 살아왔던 환경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객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항상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러네. 그렇게 살고 계시네. 네. 그리고 떠났을 때 함께 계속 하고 싶었는데 아쉬웠던 그런 기억들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저의 비전은 이 일을 최소 70세까지 하면서 정말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야.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마워요. 더 많은 네. 분들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성의 F 아싸님 인생을 뭐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가치 의미를 딱 두시고서 꾸준히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따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나도 그런 모임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똑같이 한번 실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도전 방법이 저도 하나만 얘기 좀 해도 될까요? 그 이번 달도 한 강의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강의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근데 돈 받고 하는 강의는 줄었는데 강의 수는 제가 안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도와주는 강의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업인들한테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계약할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도울 사람 찾으세요. 엄청 많아요. 근데 도와주면 결국 되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많은 게 뭐냐면 얼마 전에도 뭐냐면 제가 3년 전인가 단가가 좀 있다 보니까 강사비가 좀 있으니까 이분이 뭐 가서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차비를 주려고 해서 차비 필요 없고 그냥 도와주려고 온 거니까 대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제값 주고 나 부르라고 3년 지나 부르더라고 진짜로. 자기가 성공했다고. 그리고 더 큰 내가 기대하고 훨씬 더 큰 강의를.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50 넘어가니까 이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워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네. 맞아. 지금 우리 또 대표님도 지금 그런 영업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멘토 등도 그러니까, 하시고 그러니까. 그 미국 연차총회에서 그런 걸 배우고 좋고. 자, 이렇게 해서 함께하는 삶, 함께하는 삶이 오늘의 가장 큰 주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보시는 거 저는 기술적인 부분은 한 번 보고 딱 배울 수 있지만 굉장히 기초적이고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진짜 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 같이 이 방송은 앞에 아직 2부만 보셨다면 1부 154회도 보시면서 몇 번 보시면 그 안에서 또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울수록 많이 도와주는 그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쁘신 가운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